Tonight, I'm gonna, I'm gonna, uh, okay, I was talking with, uh, my friend and, uh, and Squirrel, yeah, Mr. Squirrel, yeah, Coffee Squirrel, and, and, well, we are talking about, uh, so whose, whose responsibilities, uh, yeah, for the, these, the, these days, you know, disasters in Korea, all right? Okay, i 오케이, 헬로, 다, 헬로, 다람쥐군, 헬로. 오케이, 예, 두 번째 파일 들어갈게요. 자, 두, 두 번째 파일에서는 마,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물론 저기 그 뭐요, 그 민주투사 같은 분, 장준하 선생은 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뭐그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어, 광복군 출신이에요. 광복군, 대한광복군 출신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고. 예. 그서도 그, 공산당이랑 대을 했다 이런 말까지 들어봤는데. 네, 예. 아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고 기독교 신자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반대를, 박정희 이제 독재를 반대했었어요. 를 예, 유신 때였나, 언제 몇 년도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유신 헌법을 통과 시킬 때였나? 아, 삼선 때였나? 아무튼 박정희가 이제 총통제, 총통제한다는 김대중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그 일본군 어, 장교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독립군 토벌 뭐 이런 것들을 박정희 이제 과거 행적을 이제 그거 폭로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타살됐다는 게 예, 학계 학계 전천지 모르겠고요. 어 대표적으로 대구 가톨릭대 최상천 교수님의 알몬 박정희라는 그런 박정희 관련 역사책을 보면은 이제 장준환 선생이 그 부분을 이제 폭로하려고 를 하다가 이제 타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타살인지 아, 자살인지는 어 명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요. 어 어디서 우리가 이 부분들 을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그 검시 과정 있죠. 예. 지금 유골은 있어요. 유골이 있는데 그 유골이 지금 귀 오른쪽, 예, 네. 오른쪽 두개골 측두부가요. 귀 위쪽이 동그랗게 이제 함몰이 됐어요. 동그랗게. 예. 요거는 전문가들의, 대부분 전문가들 소견이 뭐 법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산에서 추락사 한 걸로는 보기가 어렵답니다. 예, 뭐, 그럼 일반인이 봐도 뭐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맞아서 이제 두개골 한문된 걸로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대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거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어떤 그 검사한 것 자체를요. 예. 예. 듣고 있습니까? 예. 자, 제 그런 식의 어떤 어, 엄청난 희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 싸워 독재 반대하고 싸우자까지는 제가 제 글에서 거기까지 요구를 안 했어요. 예, 네, 거기까지 요구를 안 했고 우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300만이 독일을 들어올 때 찬성을 투표했는지 를 어떤지 그거는 지금 모른다고 하셨죠. 모른다고 하셨죠. 배경은 그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 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대 노예는 왜 반란을 안 들여 켰을까?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이해 됩니까? 왜냐면 조선시대 노예는 권리란 게 없죠. 자유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답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네. 노예가, 노예가 왜, 그러니까 노예한테다가, 그 선조 임금을 왜 갈아치우지 못했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해됩니까 네. 근데 박근혜는 누가 찍었어요 국민이 찍었죠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소련은 공산당을 때문에요. 우크라이나가 소련 공산당이 들어올 때 그니까, 러 이제, 뭐, 저기, 뭐, 이 뭐라고 써놨죠? 300만 대학살, 대기근. 홀로도모르 대기근, 우크라이나 300만 대학살. 여기서 소련 당국의 압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이게 찬성했습니까? 소련의 이제 위성국가가 되는 걸 찬성을 했나요? 예, 그렇죠. 저도 점령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얘, 예,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나 투표의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거라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노예한테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 됩니까? 예. 그니까노희한테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너네 뭐 했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됩니까? 예. 그 전화로 얘기한게 훨씬 낫죠. 예. 그다음에 또뭐 저기 뭐 가스통 나오는데 청위병질 50%, 570%

잘못들이 있느냐는 1234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1234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4 민주당 지지자들의 교만과 허세 지식 갑질 있어놨잖아요. 요것도 공감이 안 가십니까? 뭐 공감 꼭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건 그냥 의견이니까 사실이 아니고. 네. 아니 어디를 찍었는데요? 여기는 제 글에는 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투표를 했고 안 했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해 됩니까? 예. 네. 투표를 했고 안 했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5번에서는. 5번에서는, 여기서는 저 도덕점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나도 친체부역자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네. 저는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내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집어넣는 것보다 일반 론을 쓰, 일반 론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내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고 나를, 나를 빼고 쓴 거지. 나는 책임이 없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자, 우선은 보세요. 자, 다람쥐군 담배 태웁니까? 네, 하여튼, 담배 태우든 안 태우든. 제가 1년에 뭐 재산세나 뭐 이자소득세 내는 게뭐한 그래도 한 몇백만 원 될까요? 거 옛날에 주식할 때는 1년에 세금을 한 천만 원 냈던 것 같은데, 예. 그래, 그 세금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아니, 그 세금 누구한테 갔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그, 정부한테만 갔으면 제가, 제가 부역자라고 말을 안 했겠죠. 누구한테 갔습니까? 일부는. 예, 적지 않은 돈이. 그렇죠? 거기 간 거는 맞죠? 네. 인정하시죠? 예. 네. 예. 네. 상당히 많이 간것 같은데. 뭐, 지금 770억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나는 알았든 몰랐든 거기에 지금 보탠 겁니까? 안 보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예, 네, 이게 틀렸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써놨잖아요. 여기 중간에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은 미국의 침략전쟁이 반대해가지고 자기는 세금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고.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저는 도덕적으로는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서 좀 부끄럽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해 됩니까? 예. 데이비드 소로나 월드는 들어보셨나요?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저도, 저도 여기 책 일부밖에 안 읽어봤습니다. 예. 이 사람, 저기 그, 정리해놓은 전기 그 요약하고, 예. 혹시 아시나요? 뭐, 전혀 모르시나요? 예. 그럼 뭐, 백이숙제 형제도 있네. 예, 백이숙제. 수양산 백이숙제 형은 저기 노래도 있는데, 아시죠? 전혀 모릅니까? 무슨 노래, 라고요 아, 전혀 한, 미안합니다. 한2 30년 된것 같습니다. <목소리> 예. 수양산에 고사리 캐 먹다 죽은 백이 숙제는 압니까? 시대 그, 저기, 은, 은나라, 은주왕을 이제 토벌하는 주무왕, 주나라 설대네요. 아, 전혀 모르겠네요. 아, 중국사 전혀 관심 없습니까? 예. 저번에도 저기, 뭐, 그, 일본군 물으니까 무슨 저기 만화책 말고는 저 아무런 출처가 없던데, 예.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뭐냐. 일단은, 일단은 저기 뭡니까, 그, 제가 여기서 얘기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란 거는, 예. 유죄무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그 그 뭐냐 나는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나도 세금냈으니까 보탰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더 책,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인보다 뭐 몰랐다는 사람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물론 저는 몰랐다는 게 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 예. 모르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예. 특히 특히 뭐전 국민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 똑같잖아, 저기, 뭐, 그, 세월호, 이제, 물에 빠지는 데는. 어, 그, 뭐, 선대 방송 왜안 했어요? 어,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예, 몰랐다 하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왜더 책임이 더 크냐면은, 저는 더 책임이 큽니다. 제 글도 쓸까 하다가, 제 개인적인 글도 쓸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예. 그뭐 이제 뭐 저는 더 이상 글 쓰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은 많이 부패한 곳이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버지도 자신이 없고 나도 자신이 없고 그러다가 뭐 그냥 국내 법대를 진나 그랬고 실제 이제 나간 거는 동생하고 나머지 가족은 나갔어요. 예, 나갔고 지금 뭐 미국 시민권자 된지 오래됐는데 예, 뭐. 가지고 현재 뭐 어쨌든 저는 뭐안 나간 상태죠, 그렇죠? 예, 동생이 뭐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니까 저하고 아버지는 무슨 얘기났냐면은 한국이 부평 부패했다는 걸를 알았잖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경찰이었습니다 전지. 예, 한국이 많이 부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예. 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알았던 사람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훌륭한 사람은, 뭐, 장준하 선생님 같이, 뭐, 그, 민주투쟁하다가 실족사하고, 저는 뭐그뭐 그, 뭐, 나중에 농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대해서도 지금 모르 잘 모르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예, 뭐 백남기 뭐그뭐그 뭐, 그 아저씨처럼 뭐 그렇게 뭐 투쟁하다 죽는다든가 뭐 이때 어쨌든 그분들은 사리사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모르세요. 뭐, 그 사람들도 사기꾼이라고 뭐, 한다면은, 뭐, 그 좀,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한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 이 없어요. 그럴 자신 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나는 뭐,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뭐, 그, 내가,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은 커녕, 뭐, 동네 시의원도 할 그런, 뭐, 그런, 뭐, 재력이나 인맥은 안 되고요. 보니까 뭐, 모아놓은 뭐돈 2, 3억 가지고 뭐,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 살고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참잘참 참 아, 아, 도둑질하는 거 알면서 그런 것 자체가 참 못할 짓 아니냐 그러면은 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저희 가족끼리는 그런 결론이 섰어요 이해 됩니까? 예. 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가는 것도 어때 그 해외로 나가는 것도 도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피라고 볼 수도 있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또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도, 제가 뭐 글, 글 이렇게 써봤자, 오히려 지금 욕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해나 하고, 뭐, 막 욕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잘못 이해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럴 거면은, 뭐,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 가서, 어,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하고 아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오래전한 10년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어, 물론 전 박근혜는 안 찍었습니다만,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 그, 분명 앞에서 얘기를 했죠.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제목이 뭐예요? 거기, 제목이, 이거 제목이, 박근혜를 찍, 박근혜를 안 찍었다고, 어, 그냥,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그게 제목이죠. 예, 이해 됩니까? 예. 직관 예, 예, 예. 지금 저, 염조재군이 지금 불만스럽다고 뭐라고 써놨는데, 그럼 나중에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예, 제 얘기 이해 되십니까? 예. 그그 그, <laughs> 염소재군 댓글 보니까 좀좀 답답한데, 어우 17분 지났다. 아 이게 15분씩 끊어야 되는데.